하시고요. 그리고 알림도 잊으시면 안 돼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가이버고요. P820 4호차, 4호 출고자 가이버라고 합니다. 이게 길이가 몇 미터짜리예요? 820에서 볼 수 있듯이 8.2m이고 뒤에 5자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5인승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전륜인가요? 후륜인가요? 예, 후륜이에요. 후륜. 그러면은 후륜에 대한 단점하고 장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후륜 단점으로 보면은 이게 겨울철에 오르막길 올라갈 때 앞바퀴 접지력이 안 좋아서 미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한덕교 갔을 때도 뒤에 무게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파쇄석이나 이런 돌밭에서 빠지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태양광 청수 용량 같은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T810은 현재 기존에 출고되었던 T810은 배터리가 1440A에 태양광이 1840W이고 청수통, 오수통 둘 다 500L고 탱크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씩. 다른 차들 보면 뭐 400L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수통이 3개가 되어 있거나 2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한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퇴수할 때도 좋고 그 사용하기에 엄청 편합니다. 잔류가 많이 안 남겠네요. 잔수가. 잔수도 별로 안 남고 저희는 요 출고자들이 거의 다 퇴사를 옵션으로 거의 넣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방에 누가 있더라도 지나갈 때 문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복도 폭이 750mm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두 명이 그냥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 됩니다. 이게 속도 제한이 걸려있잖아요. 예. 90km. 그죠. 90km 이상 달리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밟았을 때는 한 97, 8 정도 나가고 그래서 항상 그 7, 8km 때문에 크루즈도 키지 않고 밟을 때도 많고 아니면 추월할 때만 직접 밟아서 한 97, 8로 제치고 다시 크루즈 키고. 차 좀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서비스 도어인데 서비스 도어가 와 이거 높이가 한 1m 되겠는데? 이게 1m 정도고 폭이 1.2m 정도로 알고 있어요. 와 여기 사람이 들어가자고 되겠네요. 이거 프로파일러다가 다 짜신 거고 여기에서 제가 손댄 거는 프로파일 세우고 컴프레셔 설치한 것까지가 제가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뒤쪽에 안 닿잖아요 팔이 다. 그죠, 예. 여기 저 뒤에 있는 거 어떻게 꺼내요? 반대편 수납한 문도 있고 중앙에 하는 거는 좀 큰 거를 해가지고 자주 안 사용하는 거 뭐 하목난로나 저런 거를 좀 배치하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쪽은 냉장고인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다이한 게 좀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에 간섭되는 부위가 있어가지고 회전시키려면 그거를 생각 못 해가지고 지금은 사용 못 하고 있어요. 여기는 TV하고 수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수전이 하나가 또 있고요. 여기는 청수를 집어넣는 곳이고 여기가 수전인가? 아 여기네. 이것도 여기에 외부 샤워기가 있는데 이것도 겨울에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에도 바로 뒤에 D2 함이 있어가지고 D2를 켜면 여기까지 동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물 자체의 손잡이까지 다 따뜻해질 정도로 보일러? 예. 여기가 보니까 앞에 TV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테이블 한 4명 6명 앉을 수 있는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 그리고 이거 이런 거 찾기 되게 힘들어요. 야, 높이가 엄청 높으니까 야, 이거 좀 그 캠핑카에 실린 팬 달린 거 처음 보네.
삼촌이 깨졌어. 여기는 벙커. 3학년, 아니, 5학년. 아, 5학년 남자아이가 앉아서 있을 정도의 높이. 뭐, 한 80cm? 길이도 되게 넓다. 한 2.2m 될 거예요. 거기다가 양쪽에 이렇게 문이 있고, 창문. 여기 컨트롤 패널이 있고. 컨트롤 패널이 있고, 위에 위는 전부 다 기판, IoT 기판이 다 있고. 딱 봐도 엄청 깔끔하게 작업하는 것 같아요, 다. 이러면 안 되겠다. 다이런 일이 높고. 주방이 상당히 넓은 편이네요. 주방도 이거를 처음에 이걸로 하려고 인덕션하고, 네. 여기까지 세트로 냉장고를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추세가 냉장고가 200리터도 들어가고,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200리터나 180리터나 그런 것까지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하려면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거를 포기하거나 그런 좀 복잡한 게 있어 가지고 결론은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부분 어떻게 열나요? 특이하게 화장실이 안쪽으로 문이 열리는 타입이에요. 와, 여기 되게 시원하다. 여기 에어컨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에어컨이야? 예. 와,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아, 여기 에어컨 있네. 이야, 대박. 이야, 대박이다. 그리고 고정식 변기 있고요. 여기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침상이 엄청 넓은데 저희 집이 아니라서 올라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넓어요. 한 성인 3명 정도는 그냥 편하게 잘 수 있는 크기 같은데, 여기도 TV가 있고 창문이 3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 구멍 있고. 와, 큰 게 좋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외관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200호 기반이고요. 아, 크네요. 아까 봤던 이 벙커. 그리고 맨 뒤 침상, 창문 이렇게 있는 거고, 앞에 리클라이닝 되는 테이블, 그리고 서비스 도어. 자, 타이푼 T820 잘 봤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예.